난고가 조씨과를 죽여 없앤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. 쿨락쿨락. 정용에게 자식이 하나 있어 내게 양자로 주었는데 그 이름을 도성이라 하죠. 내 그 아이에게 18번 무예를 다 가르쳐서 다루지 못하는 무기가 없고 못하는 무술이 없습니다. 그 아이는 활쏘기 말타이가 나보다 더 뛰어납니다. 난 내 아들의 힘을 빌어 조만간 계책을 짜서 영공을 시해하고 진나라를 찬탈할 계획입니다. 죽을 날이 멀지 않을수록 욕심은 더 늘어납니다. 난 내 아들을 장차 주군으로 만들 생각입니다. 방금 그 아이가 교련장으로 무술을 연마하러 갔으니 돌아오면 다시 상의를 하지요. 이제 원수부에서 사택으로 돌아가자. 성아! 네가 날 마중 나왔구나. 마중 도성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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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성아! 아!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? 너 도성이! 너무나 바보같이 날 죽일 원수에게 칼을 가르쳤구나. 더군다나 난 충격을 받아 칼을 쥔 힘조차 풀려버렸다.